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참 이스라엘의 모세로서는 기적 같은 이야기죠. 이 바로와 1대1로 맞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인간적으로 보면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모세가 그동안 바란 광야에서 뭐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도술을 익힌 것도 아니고 뭐 뿅 하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붙는 것도 아니고 애굽 전체와 그 세계의 막강한 바로와 대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안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보면은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뭐 요즘은 살인사건이 미국이나 한국에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은 한국에서는 옛날에 공소시효가 있었잖아요. 15년 지나면은 내가 살인했다 그래도 안 잡아갔는데 이 또 40년 지났으니까 아마 공소시효는 지났겠죠. 그렇지만은 살인자 입장에서 이 당시에 바로라는 것은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모든 학술과 학문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애굽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보다 애굽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사장에 계속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유 하나는 자기가 40대에 이스라엘의 한번 지도자로서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가 바란 광야에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역을 당하고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사나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그냥 목숨을 걷어가도 잭소리에 말 한마디 안 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이 안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모세 입장이면은 하나님께 옆핑계 좁핑계 되고 안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유명하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쓸모 있는 노예, 잭소리 안 하고 일만 하는 노예, 월급을 제대로 안 주든 먹을 것만 주면 해결되는 이런 충성스러운 노예를 내보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첫 마디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대답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am that I am. NIV라든지 뭐 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바이블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몰라
근데 그 내가 모르는 사람 말을 순종해야 될 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민이면은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시민이 한국 대통령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역과 노역과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한번 주장 못하고 자기가 출애굽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그 백성들에 가서 바로와 대결해야 된다니 모세 입장도 난감하고 난처할 수밖에 없죠. 왜? 모세가 평소에 바람광야에서 쫓겨나서 언젠가는 저 백성을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뭐 정치적인 독립운동가로 있었던 게 아니고 꾸준히 양만 치고 있었으니까 짐승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렇게 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갖고 수십 번씩 읽고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읽고 이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만은 이때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야훼야 누구야? 몰라. 이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의 하나님 모세가 히브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소개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갑니다. 여기 오늘의 5장이 1차 방문이거든요. 계속해서 모세는 끈질기게 어제 어떤 모임에 있으니 모임에서 한국이 통일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요즘 모임은 그게 궁금한가 봐요. 어떤 목사님이 통일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참 말은 맞아요. 내 생애 끝날 때까지 기도해도 안 되면 다음 보고 계속 하라 그러면 되기는 하죠.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 할 때까지 바로가 황복하고 출애굽 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야 나 하나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해도 믿을 때까지 전도하고 믿을 때까지 찾아가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을 흘려 구원을 완성하신 출애굽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또 희생을 드리려 한다. 1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5장 1절의 이 절기는 물론 지금 7가지 절기 뭐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등화절, 뭐 수전절 뭐 이런 절기랑은 다 관계가 없어요. 왜냐? 이때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 이 영어성경도 페스티벌 했다가 셀레브레이트 했다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긴 절기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뭐 3대 절기를 쓸 때 그 절기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아마 축제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렸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절기에 비슷한 것이 아닐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희생을 드리러 가면은 이방인들이 동물을 또 섬기잖아요. 뭐 인도는 소도 섬기고 요때 애굽은 그 뱀도 섬기고 이랬거든요. 그래 동물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면은 충돌이 일어날까봐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멀리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절기를 지키려 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바로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와서 혹세무민하지 마라. 내 이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 내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너희의 감언 이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너희들의 감언 이설을 듣지 않게 훨씬 더 노역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는데, 참 먹힌 놈이 성낸다고. 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고. 많이 있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보내서야 되는 거예요. 왜? 430년 동안 히브리인 때문에 엄청난 애굽의 부를 누렸잖아요. 요셉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그랬으면은 그래 이때까지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두둑히 세경을 줘서 보너스까지 줘서 내보낼게 이래야 되는 게 사람인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게 다 사람이 욕심이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애굽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애굽의 이 바로처럼 욕심을 부리면은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 하나님, 참 요즘 설교를 쓰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카톡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아요. 쓰는데 이 설교를 쓰는데도 어떤 장로님이 사자성어를 하나 보내왔어요. 방촌이란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보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삼국지에 나오는 사자성어를 보내왔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현덕이 밑에 서서라는 병법에 능한 충신이 있었는데 조조가 그 사람을 탐냈어요. 조조가 그 사람을 탐내서 자기에 와서 이제 충성을 하라니까 나는 총나라 유비의 현덕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조조 밑에 정욱이라는 책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서서는 아주 효자니까 서서 어머니를 위나라로 불러와가지고 편지를 쓰게 하라. 그래 위나라로 어머니를, 서서 어머니를 조조가 모시고 왔어요. 어떤 속여서 모시고 와서 서서에게 편지를 쓰라. 총나라를 위해서 현덕을 위해서 충성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충성해달라고 편지를 쓰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절대 안 굽히는 거예요. 서서랑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은 총나라 현덕이 밑에서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정욱이가 모피를 썼어요. 거짓말 편지를 써가지고 서서인데 보냈어요.
서서가 그 편지를 받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방촌이라니라. 이미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으니까 현덕을 위해서 당신을 주군을 위해서 충성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백성 애굽에서 노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아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 시킬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모세처럼 아론처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종 세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붙들어놔도 소용이 없는데 붙들려고 노력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촌이란이 아니라 초지일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하라고 했지만은 정말 저희들은 바로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한 생애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